우리 유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변호사 또 법조인, 기업인들 대상으로 김영란법 강의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질문이 가장 많습니까? 그러니까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러니까 법을 이해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정청탁에 관해 가지고 부정한 청탁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금품수수에 관해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근데 부정 또는 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가해 사건에 있어서 법관이나 이제 변호사조차도 좀 판단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가지고 이런 개념을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뭐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영란법 적용 대상 또 그리고 범위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적용 대상의 문제인데요. 적용 대상은 전통적 의미의 공무원,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그리고 학교, 그러니까 국공립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의 임직원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에도 또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언론인까지 다 포함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보통 일반인들께서는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뭐 식사, 선물 주고받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공무원, 공직자 등일 경우면 문제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김영란법의 첫 번째 규율 대상이 이제 부정청탁 금지입니다. 부정청탁이라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한이나 지위를 유탈한 그런 청탁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청탁을 한 사람은 따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에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대신에 청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수수가 금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100만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가 금지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 원 이하는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담을 하면서 이제 조금 애매모호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조금 문의가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딸들이 이제 22개월인데 그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도 학부모님들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고,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인 경우에만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이 돼서 적용이 되고,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개개의 학부모나 학생이 혼자 주는 거는 금지가 됩니다. 대신에 학생의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주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의 이제 밑에 있는 학생이 그러니까 선물을 주게 된다면 그게 이제 음료수 한 캔이라도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이제 국민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선물로서 이제 주고 받았을 경우에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상규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인정된다는 게 이제 국민권익위의 유권 해석입니다. 시부모나 이제 뭐 아버님으로부터 받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세뱃돈 같은 경우에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이제 금지될 여지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또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고등학교 동창회나 대학교 동창회 같은 게 많이 하고, 동창회에서 보통 보면 선물 같은 걸 많이 주게 되는데요. 이 선물 같은 경우에도 단체 내부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남들도 같이 받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된다면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언론사에서 받는 협찬 같은 경우에 그 협찬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언론사 장이 이제 김영란법 위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 배우자가 이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상 상관없이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끼리 이제 금품을 수수받을 경우에는 이제 받는 사람이 인사권을 가지거나 감사권을 가진 그런 관계 있을 경우에는 1원짜리 한 푼이라도 주면 기능보위반의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